지금 뭐 30대, 40대 아니면 뭐 20대들이 부모 세대보다 더 본인 세대보다 더 빨리 노화가 되는 세대가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요즘은 의료 기술도 더 발전하고 화장품도 더 많이 바르고 성형 수술도 있고 다들 더 젊게 사는 것 같은데 왜 가속 노화라고 하시는 거죠? 네, 사실 일단 지금 우리나라의 50대 후반 그리고 60대 이상의 나이를 연배이신 노년 세대는 굉장히 잘 늙고 계신 편입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잘 늙어 오셨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대 수명은 꾸준히 증가되었고요. 네. 그리고 건강 수명도 실제로 잘 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긍정적인 것 같은데요. 긍정적이네요. 네. 계속 늘어나고 맞아요. 있긴 하거든요. 네, 괜찮은데요, 선생님. 그런데 이제 반대로 지금 네. 30대, 40대, 50대 초반 분들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우리 더 좋아진 거 아니에요? 더 누리는 거 아니에요? 좋은데? 그냥 저희 이렇게 쭉 가서 100세 시대로 가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건강 수명이 정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사람에서 어느 정도 고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노쇠지수입니다. 노쇠지수요? 네, 노쇠지수라는 건 뭐냐면 사람을 자동차랑 비슷하게 간주를 하는 건데 네. 사람 속에 부속이 100개가 있다고 했을 때 노화와 연관돼서 이 중에서 10개가 고장이 났으면 0.1 이 중에서 20개가 고장이 나면 0.2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사람의 노화에 의한 고장 정도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노쇠지수가 쭉 좋아지다가 네. 2014년 정도에부터 지금 정체가 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더 내려갈 수 있는데 내려가는 게 2014년부터 멈췄다는 거죠. 어디에 내려가? 14년도부터 뭐가 바뀐 거? 그러게.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는 게 조금 멈췄다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이거랑 그래서 가속 노화랑 관련이 직접적으로 있는 건가요? 관련이 있습니다. 2014년부터 우리나라의 노쇠 지수가 감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영향을 준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상지혈증, 고지혈증이라고 하죠. 두 번째는 당뇨병, 그리고 세 번째는 심혈관계 질환입니다. 많이 쓰리고네 쓰리고. 아니 이상지혈증은 어떻게 저렇게 많이 올 수 있나요? 네, 물론 또 진단을 잘 하고 건강검진을 잘 하는 것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만 이렇게 올라가. 이 세 가지 병은 공통적으로 생활습관병이란 특징이 있습니다. 생활습관병? 네, 생활습관병이죠. 죄송한데 이번 주에 저기 홍석천 씨 말고 제가 빠지면 안 될까요? 많이 불편하네요. 지금 저기 그래프에 제가 한복하고 있는 것 같아서 많이 힘드네요. 생활습관병이야 저게. 네, 그런데 이런 생활습관병과 관련된 지표들이 지난 15년 동안 특히 젊은 성인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좀 이해가 가네 이렇게 하니까. 네. 뭐 식습관이나 이런 게 옛날보다 더 너무 좋아져서 오히려 네. 더 많이 먹는다. 더 많이 먹고 더 편해지고 이런 게 있어요. 담배 이런 거 오히려 덜 피는 것 같은데요. 네, 흡연은 줄었습니다. 흡연은 줄었는데 안 걷잖아요. 근데 또. 네 맞습니다. 고칼로리 먹어요. 예 맞습니다. 탄산 많이 마시고 그렇죠. 단 거 많이 먹고. 네 우선. 30대, 40대 건강지표 중에서 비만 유병률을 보시면 몰라요! 네. 비만 유병률 아유 나 갈랜다 야 매니저 답변 하나 하자 빨간색이 눈에 들어오네요 이게 다 비만율이에요? 네 젊은 사람들의 비만이 굉장히 빠르게 증가되고 50%네 이게 30대, 40대 남성의 비만 유병률이고요 네. 네. 보면은 지금 최근에는 거의 두 명 중에 한 명이 비만입니다 진짜인 것 같아요 선생님 잠깐만 그럼 여기 저희... 지금 남성이 세 명 있는데 여기... 저 해당되고요 둘 중에 한 분은 비만일 수 있다는 얘기 저는 반만으로 하겠습니다 확률적으로 네, 네. 여기 근데 그 증가하는 걸 보니까 거의 2000년 초반보다 진짜 너무 급격한 맞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비만 유병률의 증가는 굉장히 스펙타클한 속도로 일어나고 있고 여성은 사실 최근에 통계를 보면 25% 정도가 3040이 비만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이거는 다행이긴 해요 일단 하지만 문제는 여성의 경우에 마른 비만이 거의 절반이라는 겁니다 마른 네 비만. 맞아요 뭔지 알아요 네 우리나라의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네. 여성의 평균 체지방률이 30%입니다. 그런데 비만이 아니더라도 체지방률이 30%가 넘으면 마른 비만으로 저희는 간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른 비만이 대사적으로는 그냥 비만보다 조금 더 나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냥 살찐 비만이 낫네요?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제 남성 비만 유병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왜 유독 30, 40대 맞죠? 30, 40대가 좀 약간 저러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국민 건강 영양조사 통계를 보면 젊은 성인이 특히 식생활 지수, 그러니까 식생활의 질이 나쁘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잡곡밥 섭취율도 젊은 성인은 훨씬 낮고 고령층에서는 굉장히 높고 채소도 젊은 성인들이 덜 드시는 걸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지난 50년 동안 당분과 동물성 지방 그리고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량이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젊은 성인들이 특히 연배 있으신 분들에 비해서 아무래도 가속노화를 부추기는 여러 가지 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거랑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환경이요? 내가 원하는 유민상의 미래 희망편인데 저거? 진짜요? 땡순이 영화에 나오는 건데 네. 미래에는 사람들 안 움직이고 저렇게 편하게 있으면 왔다 갔다 해주거든요. 그거 보고 야 유토피아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 영화 제목이 민상이네? 아니에요. 네, 제가 15년 전에 애니메이션 영화 월 2회 한 장면을 보면서 네, 미래 인류가 저렇게 되면 정말 큰일이다라고 걱정을 했었습니다. 아이고 행복한데? 네. 그런데 잘 보시면 저희들의 모습이죠. 저희들이 네.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삶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냥 소파에 누워서 이렇게 영상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집에서 쉴 때. 정확하게 그냥 그 거치해 놓고 저렇게 보잖아요. 맞아요. 톡톡하고 볼 수 있고. 뭐 누르면 뭐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사도는 다 해주고. 맞아요. 제 모습 그대로입니다. 평상시에 집에 저러고 있어요. 들여다보기. 네. 예, 그런 환경에 저희가 노출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쩔 수 없이. 네. 그렇죠. 또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많이 나왔는데 확실히 좌식 생활 그러니까 신체 활동이 줄어들게 만든다고 하고요. 맞아요. 스마트폰이 선생님 네. 지금도 선생님 혼자 건강하시려고 서 계시는 겁니까? 맞아 우리도 서 있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못 해봤는데 미쳐. 나도 생각만. 이수지 씨 그럼 계속 서 있겠습니까? 칭찬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보통신 플랫폼 발달과 또 코로나19 시대를 거치면서 덜 움직이고 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또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생활에 이미 젖어 있죠. 네. 맞아요. 지금 노년기에 접어드신 분들은 사실 한국전쟁 이후에 태어나신 분들 네. 젊으셨을 때는 패스트푸드나 과자, 초가공 식품에 대한 노출이 거의 없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분들이 가장 행운인 건 뭐냐면 성인기 때 스마트폰이 없었다는 겁니다. 아, 스마트폰이 없었다는 거. 네. 그리고 또 빠르게 경제성장을 하면서 예방적 의료도 잘 누리셨고 질병이 생길 나이, 중년 이후에는 또 발달된 현대 의료 시스템의 혜택을 최대한 다 누리셨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잘 늙어오신 그 건강 수명으로도 보이는 장년기, 노년기 세대와 또 지금 청년 세대와는 조금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화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많이 우려가 된다는 것이고요. 선생님, 그러면 이 가속 노화는요, 혹시 우리나라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미국의 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1999년과 2018년 사이 미국인들의 노화와 관련돼서 몸에 쌓이는 아까 말씀드렸던 노쇠가 쌓이는 정도의 변화를 살펴보니까 35세 이상 남녀의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적인 노쇠 수준이 증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같은 나이에 도달했을 때 건강 상태가 20년 전에 태어나신 분들보다 20년 뒤에 태어나신 분들이 더 나쁘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건강이라는 측면을 놓고 볼 때 선진국은 건강이 퇴보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료 시스템이 전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첨단인 나라잖아요. 네. 그러면 뭐 평균 수명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사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유롭게 살다가 죽는다고 미국 평균 수명의 슬픈 상태라고 되어 있고 미국의 평균 수명이 OECD 국가 중에 거의 가장 최하 를 지금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76세 갑자기 쿡 떨어지는데. 네, 미국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굉장히 큰 폭의 기대 수명이 떨어졌는데 거의 지난 30년 전으로 기대 수명이 회복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네. 아까 우리나라도 83세 정도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일단은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다른 부유한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일찍 죽는다. 조기 사망이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요인들로는 식단, 그리고 생활 방식, 그리고 의료 시스템 문제, 사회적 문제가 이런 현상을 만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회적 문제.